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신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고 재건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도 똑같았어요. 올라가면은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또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재건 관련된 이슈가 여기서 완벽하게 죽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에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자리 조금 들어가고 심리적 압박을 갖지 말고 이 밑에서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기다린 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이 위에서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잡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 있죠? 예, 그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섹터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알고 시장을 보는 것과 주도주를 모르고 시장을 보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겁니다.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허브경제TV가 그 차이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무료 체험이라고 딱 뭐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고 이런 수익률은 보너스로 챙겨가면 되겠죠. 일단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겁나는데 막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고요. 여기 라인에서 리바운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한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 고점 라인을 요 라인을 터치하는 리바운딩이 나올 것 같고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 리바운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시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매수를 좀 여러 번 걸어두겠다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이 박스권 안에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전환될 때 들어가겠다,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은 나는 이 박스권 안에 60일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이평선이라든지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겠다, 괜찮습니다. 이 어떤 부분으로 매매를 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좀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어떤 가능한? 이런 리바운딩,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봅니다. 물론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이슈가 단기 재료 소멸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된 거냐? 그거는 아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신과 이런 부분들 계속 끌고 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나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오면 그 양봉에 들어가도 되고요. 또다시 음봉이 막 나왔다가 또 양봉이 나오면 또 그 양봉에 또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밴드 구간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밀림이 뭐 도망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기다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언저리 근처까지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주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와, 주도주를 준다고? 이렇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참여함에 있어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에서 노는 것과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에서 노는 것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그 차이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결과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랑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수익률은 그냥 보너스로 가지고 가시고요. 저 허브경제TV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니까 꼭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늘 힘들죠. 예, 월요일은 늘 힘들고 특히 오늘처럼 지수가 양 지수가 1% 이상 밀렸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깝게 밀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